예, 06년식, 2006년식 NF 수완 탑니다. 예, 내비 매립을 위한, 네, 오디오멘트 뚜껑 여기만 뜯으면 되고, 내비 매립을 위하면은 하단에다 일진을 껴야 되니까, 하단 뚜껑입니다. 뜯을 때, 여기랑 헤라를 뜯어서 제끼는 게 아니라, 뜯는 건 똑같아. 뜯는 방식 똑같은데, 여기다 헤라를 놓으면은 어떻게 된다? 작살 난다. 기스가 난다. 여기를 서랍 붙잡고 땡긴다. 땡긴 다음에, 키를 놓고, 키를 오른에다 놓고, 기어봉을 뒤로 빼고, 여기를 서랍을 놓고, 서랍을 잡고, 땡긴다. 땡기면은 발단은 문제없이 빠진다. 그리고 이제 오디오 뜯는 법은, 서랍을 이렇게 키를 뺍니다. 키를 빼고, 기어봉을 다시 피다 놓고, 이 점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쫄대를 또 뜯습니다. 하나, 둘. 여기서 하나, 둘, 대수롭지 않으니까 그냥 피스는 버려도 돼. 버려댕겨도 어차피 피스 새로 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여기서 마찬가지로 하단에서 제끼입니다. 상단을 제끼면 어떻게 된다? 또 깨진다. 이렇게 기스가 나니까. 이 무식한 새끼들이 여길 제끼는데, 그럼 안 되고, 여길 아래를 제낍니다. 무식을 티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래를 제낍니다. 예. 무식은, 예. 티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단을 제끼에서 뽑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좌우 고정 볼트를 또 뜯습니다. 예. 오늘 옷도 고정을 안할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내비 매립을 위해서는, 예, 오디오는 상단만 뜯으면 되는데, 내비 매립은 상하단 다 뜯습니다. 오디오를 이제 잡고 이제 좌우 땡기고, 예, 드러내면, 예, 심화이 되는 겁니다. 예, NF 소나타 06년식, 예, 하단, 상단, 예, 작업. 이제 탈거는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뭐다 떠도 되는데, 이 정도만 해서 제껴도 돼. 이 팽개통에 넣어버려. 다 빠지고. 이렇게 하면 마무리되고, 좌우 피스 클로내고요. 하단 4개 클로내고, 서랍은 잡아 당기면 되는 겁니다. 하단 4개, 좌우 4개. NF소라타 06년식. 핸들 리모컨이 달려 있습니다. 요거는 또 옵션이 좀 들어간 차예요. 예. 핸즈풀이 들어가 있고. 이뻐요, 이 차가 또 꾸미면은. 요런, 이제 요런, 이제 우레탄 재질. 네, 핸들링 코드 완벽하게 연동시켜 보겠습니다. NF 사타야. 전 디자인이 좀, 이게 좀 아날로그스러우면서도 참 고급스러워요. 고급집니다, 이 차가. 예. 이때는 원차 아반떼 HD가 있고, 이때는 원차 그랜저가 있죠, TG? 그래도 이 차는 좀 고급져요, 예. 오히려 TG보다도 꾸미면 이쁘죠? 감사합니다. 마감재는 7인치는 제형 거 쓰세요. 제형 거 마감재 제일 좋습니다. 제형 JY 커스텀 마감재를 추천합니다.